여기가 어디지? 여긴! 오 세상에!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오! 잠깐만! 그 사고! 우리가 탔던 배! 스마일링 크리처스랑 내가 마침내 소소한 휴가를 갖기로 했었지! 나 잡아봐라! 나 금방 올게! 얘들아! 나 없이 너무 재미있게 놀지 마! 하지만 뭔가가 잘못됐어! 보일러 룸이었을 거야! 갑자기 뭔가가 폭발했어! 배는 반으로 쪼개졌지! 으아! 얘들아 괜찮아? 누구 내 목소리 들리는 사람 없어? 쿨!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디야? 헨넷!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괜찮을 거야! 나는 친구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헨넷! 도와줘! 시간이 없었어! 얘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지! 나는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도 지금 노력 중이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나는 혼자 남았어. 친구들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 다 나 때문이야. 이제 난 꼼짝없이 여기 갇혔어. 나도 죽겠지. 물에 빠져 죽거나 탈수로 죽거나 아니면 햇볕에 산채로 다 죽을 게 분명해. 아니면 상어에게 잡아먹혀 죽겠지. 좋아. 상어가 공격하려고 하면 코를 때리라고 배웠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잠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 시도는 좋았다, 대자연아. 하지만 넌 오늘날 죽일 수 없어. 그런 말은 하지 말걸. 이게 잘 버텨주면 좋겠는데. 아,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겠어. 아, 뭐지? 일단 다시 몸을 좀 말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멀미도 덜하고. 여기 누가 있나요? 저기요? 정글 안쪽에 있으려나? 그래, 그거야! 반대편에 마을이나 도시가 있을 거야! 누구 없어요? 정글 주민 여러분? 대자연이 또 한 건 해냈군! 계속 가보자! 휴! 곧 물이 필요해지겠는걸? 안 돼! 난 네 주수통이 아니라고! 나한테서 떨어져! 이 해충들아! 아! 그래! 그거! 멀리 날아가 버려! 어? 으아! 너무 뛰었더니 엄청 배가 고파졌어! 뭔가 먹을 게 필요하겠어! 아하! 이런 건 그림에 올려먹는 걸 더 좋아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질 순 없지! 독이든 베리야! 으아! 아야! 이상하네? 너 뭘 닮은 것 같다? 널 차마 못 먹겠다. 한동안 널 데리고 다녀야겠어. 너는 호피야! 누군가는 여길 지나쳐갈 거야. 그치? 누가 이걸 보게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여기가 사실은 무인도가 아닐 수도 있지. 서바이벌 도전장일 수도 있잖아. 그래, 곧 터프한 캠핑족들이랑 도전자들을 가득 태운 배가 와서 이 모든 게 다 가짜였다는 걸 밝혀줄 거야. 어떻게 생각해? 맞는 말이야. 너랑 얘기하니까 좋구나. 캔넬의 일지 이틀차.
어제처럼 주저앉아서 패닉에 빠져있는 대신 멋진 아웃도어 생존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목표는 나무를 자르는 것이다. 그러면 불을 붙일 나무도 구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재료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시도였다. 다음에 다시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는 옷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옷의 재료를 고를 때 좀 더 신중할 걸 그랬다. 오! 또야? 으아! 머리를 좀 돌아가게 할 만한 음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중할 수 있겠지. 호피를 먹지 않았으니 다른 음식을 찾아야 한다. 정글 끝쪽이야! 찾았다! 문명아! 내가 간다! 어? 뭐야? 비었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 나는 끝났어! 응? 누가 요리를 하고 있잖아? 여기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얘들아! 걔네! 세상에! 너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다고? 딱 맞춰서 왔어! 얘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 구해줘! 너희가 다 살아있다니 믿기지가 않아! 너무 행복해! 나는! 그렇게 속단하지 마! 너는 우리를 버렸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상관없어! 우리 다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있어! 그 말은 맞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린 여전히 표류한 상태고 돌아갈 가능성도 없다는 거지! 우리도 처음엔 희망을 갖고 있었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말이야! 부바가 우리를 진정하게 해줬지! 좋아! 여기는 무인도야! 하지만 우리끼리도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는 네 명이야! 힘도 충분하고 사람도 충분히 많아! 다들 할 일을 고르자!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게! 그럼 나는 쉼터를 지을게! 나는 음식을 찾아볼게! 나는 뭘 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때? 여기에 우리만 있는지 확인해봐! 처음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 하지만 곧 우리의 사회적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지! 와! 이게 뭐지? 우와! 그게 뭐야? 큰 조개 같은 거야! 멋지지? 좋은 생각 있어! 팀원들에게 지시를 할 때 그걸 쓰면 되겠다! 이건 내가 찾은 거니까 내 거야! 지시도 다 내가 내릴 거야! 캣냄이랑 도그데이가 없는 이상 누군가는 이 섬을 다스려 해! 내가 하면 안 될 게 뭐야? 호피, 너 좀 이상하다! 너 배고파서 그런가 봐! 피기베기는 어딨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사실... 음식을 찾았어! 네 덕분에 배불리 먹긴 하겠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네! 얘들아, 쟤 잡아! 내가 조개 껍질을 들고 있으니 내가 대장이야! 바로 내가 대장이라고! 캐네! 너는 우리의 돼지고기 파티에 동참하지 않을 것 같네? 있지! 플레이어 케어에서는 네가 대장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네 자리를 차지했다고! 너희가 무인도에서 죽이 맞아서 뭐라든 상관 안 하겠는데 피키피기를 잡아먹게 둘 순 없어! 내 조개! 정말 고마워! 근데 있잖아! 우리 이제 도망가야 할 것 같아! 조개의 힘이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다고! 이제 어떻게 하지? 둘 다 잡아먹을까? 그래! 그러자! 이런 조개가 문제는 아니었나봐! 자기! 세상에! 정말 다행이다! 자기를 찾으러 배 타고 왔어! 자기야! 날 구하러 왔구나! 우리 모두를 구하러 왔어! 다른 애들도 여기 있어? 우와! 너 왔구나! 우릴 구하러 온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마! 미스 딜라이트한테 다 얘기할 거야! 날 잡아먹으려고 했으니 니네 다 일주일 동안 방과 후에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할 거야! 오! 이런! 근데 너희들 플레이 케어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 이쪽이었어. 꼬마 아가씨들이 여긴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을까나? 아가씨들이라고? 우린 공식적인 캣넵 팬클럽인 발톱이야! 발사해! 아!
길은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 정말 성가신 녀석들이야.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저 안에 있을 거야.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자고 있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까먹을 뻔했네. 우리 용서해 주겠지? 그렇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같은 열혈팬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캣냅을 몰래 데려갈 동안 본이 잠든 채로 있길 기도나 하자고. 맙소사, 이것 좀 봐. 캣냅은 너무나 귀엽고 작은 베이비잖아. 너무 귀여워서 까먹히겠어. 정말 완벽해. 주인공 캣냅보다 100배는 더 귀여운걸? 주인공 캣냅이 뭐 어쨌다고? 캣냅! 네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이 귀요미는 어디서 난 거야? 이 베이비는 너무 완벽한 것 같아. 내 아기 내려놔. 얘가 네 아기라고? 당연하지. 나 말고 여기 아기 아빠가 또 누가 있겠어?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안고 있게 해줘. 제발. 너무 귀여워서 미치겠다고. 내가 뭘 믿고 아기를 맡기겠어? 혹시 베이비시터가 필요하지 않아? 맞아. 네 얼굴 좀 들여다봐. 눈 밑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야.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이것 좀 봐. 아기가 우리가 마음에 드나 봐. 글쎄, 그건 그렇다 쳐도 내가 니들을 어떻게 믿어? 우린 예전과 달라졌어, 캣냅. 몇 주 동안 철들어서 왔다고. 아주 성숙해졌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쁜 아기를 절대로 다치게 하지 않아. 우리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해도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 고양이에게 우리가 왜 해를 끼치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오, 알겠어. 그럼 내 몰골이 너무 안 좋은 건 사실이니 내가 부족한 잠을 자는 동안 잠시 베이비를 돌봐줘. 야호! 진짜 말도 못하게 고마워! 해시태그 아기 캣냅은 세계 최강 귀요미. 그럼 썸네일 제목으로는 캣냅에게 소중한 아기가 생겼어요. 어때? 더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어때? 영락없는 아기 천사니까 말이야. 어머, 우리 아기 천사라니. 여태껏 본 것 중 최고의 귀요미야. 여태껏 본 중에 최고의 귀요미라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슈!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네. 아가야, 입 벌려보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평생 이런 대박 귀요미는 처음이야. 나도 동감이야. 나도 이렇게 홀딱 빠진 건 얘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흥, 생각이 바뀌게 될걸. 얘들아, 나 기억해. 나 캣냅이야. 너희들의 첫사랑이지. 최고로 멋지고 품에 안고 싶고 힘도 세지. 아, 뭐 그랬지. 그래, 그런 적이 있었지. 이런. 내가 만든 것 좀 봐. 이 디자인이 훨씬 더 낫지? 당연히 낫지. 뭐라고? 더는 못 참아. 베이비 도로 내놔. 아빠잖아. 아빠와 같이 있기 싫으니?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나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으니 그렇게 좋으면 아기를 평생 너희가 키우도록 해. 이제 아빠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니 나는 그냥 혼자 살아가야겠어. 난 아기가 아니니까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 캣냅,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너를 항상 멋지다고 해시태그 했는데 이제 보니 넌 형편없고 끔찍한 아빠야. 괜찮아, 베이비 캣냅. 우리가 돌봐줄게. 너무 귀여워. 우리의 꼬마 스타. 다 너를 위한 거야. 어? 이런, 다시 일어나. 빨리 벌떡 일어나라고 했다, 아기야? 아, 도대체 뭘 업로드하란 말이야. 멍청한 게 춤도 못 추다니. 저 병을 물려보자.
어우, 멍청한 아기 같으니라고. 방금 내 아기한테 멍청하다고 한 거야? 이젠 우리 아기잖아. 그래, 우리에게 넘겨줬잖아. 이봐, 내가 아깐 흥분했었어. 베이비 캣넵 이리로 와. 내 사랑 미안하다. 아빠 품으로 돌아와, 알았지? 안 돼! 우리는 베이비의 열렬한 1호 팬들이야! 우리와 같이 있는 게 더 편할 거야! 맞아! 우린 베이비 캣넵에게 평생 동안 사랑을 퍼부어줄 거라고! 그래! 니들의 그 광적인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주 확실히 알겠어! 이제 돌려주라고! 캣넵! 너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아기가 다칠 테니까! 뭐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뭐가 어때서? 얘들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내 아기는 어디 있는 거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흩어지자! 돌아! 이런, 대체 누가 데려간 거지? 셋을 모두 쫓아가 봐야 하는 건가? 그래, 저기 학교로 들어가는 녀석부터 먼저 공략해보자! 너! 나한테 당장 아기를 돌려줘! 꿈 깨시지! 네가 아기를 버렸잖아! 주운 사람이 임자라고! 감쪽같이 속이다니! 하하! 속아 넘어갔다! 잠깐! 뭐 하려는 거야? 이봐! 캣넵! 돌아와! 한 녀석은 잡았고 다른 녀석들을 찾아보자! 흥! 날 찾아냈구나! 난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대단한데? 네가 아니라 내 베이비를 찾고 있는 거야! 내 아기잖아! 정말? 좀 전까지만 해도 베이비를 질투하지 않았었나? 아까 내가 나이 들고 구식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지만 이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아들의 안전이야! 으악! 너도 아니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진짜 아기를 던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발톱으로 혼내줄 테니 기다려! 나머지 한 명이 데리고 있겠군. 어디로 간 거야? 홈 스위트 홈으로 데리고 왔어. 운이 따라준다면 그녀를 찾을 수 있겠지. 캣넵! 너!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내 아기가 놀리잖아. 네 아긴 무슨, 내 아기라고. 캣넵 생각해봐. 여기 다 쓰러져가는 낡은 고아원에 갇힌 생활이 얼마나 참담하겠어. 정말 끔찍할 거야. 우리와 함께라면 영원히 귀염둥이 대접받으면서 호강할 거야. 그리고 SNS 스타가 돼서 억만장자가 될 거라고. 니들이 노리는 게 그거지, 안 그래? 훌륭한 엄마는 절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 그치만 그래? 우리도 함께 누릴 자격은 있지. 우리 사인방은 명성을 떨치게 될 거야. 아기를 우리에게 넘겨준 네 덕분에 말이야. 그건 아기가 유명해지고 싶다면 나이가 들고 나서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야. 당사자 말곤 누구도 대신 결정을 내릴 순 없어. 자, 베이비는 진짜 부모에게로 돌아와야 해. 마지막 기회야. 아기를 당장 돌려줘. 싫어.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기만 해봐. 그럼 아기는 다치게 될 거야. 아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아기를 방패 삼겠다는 거야?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제발 베이비를 아빠 품으로 돌려줘. 미안 캣넵. 가만히 얌전히 있어. 베이비 잘 들어봐.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 지금이야. 괜찮아 베이비, 아빠가 왔어. 이제 이 끔찍한 것들을 모두 정리하기만 하면 돼. 베이비 캣넵의 열성적인 팬들에게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우린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야. 언제든 베이비시터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또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